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오늘 전북 현대와 FC서울과의 21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현대의 베스트 11은 골키퍼의 권순태, 수비라인의 이주영과 윌킨슨, 정인원, 최철순, 미드필더의 김남일과 신영민, 이재성, 한교원, 공격라인의 이승기와 이동국. 오늘 이동국 선수가 원톱에 나섭니다. 서울의 베스트 11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라인의 이용희와 김주영, 김남춘, 미드필더 최효진과 고광민, 고효환, 최현태, 공격라인에는 이상엽과 윤일록, 박희성 선수가 경기에 나섭니다. 두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른쪽에서 서울이 먼저 왼쪽으로 공격에 나서고요. 녹색 유니폼의 전북현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팬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아,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호주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문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는 날카로웠습니다만 골키퍼 권스테의 손마크 뒤쪽으로 쳐집니다. 오늘 경기는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신영민과 김남일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열렸고 반대 방향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길게 떨어집니다. 공 따내고 있는 FC서울 앞쪽으로 살짝 돌려놓고 박희성 쫓아갑니다만 공 따냈습니다. 들어가는데요? 건너왔고요. 앞쪽에 윤일록이 달려 들어가는데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정인환과 1대1. 윤일록. 좁은 공간에서 자, 두 명의 수비수가 에워싸면서 일단 공을 걷어내고 있는 전북입니다.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냈던 고요한입니다. 문전으로 길게 한 번에 높게 뛰어줍니다. 헤딩! 헤딩 슈팅의 위력은 떨어집니다. 센터서클 인근에서 공 돌리고 있는 서울입니다. 고요한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사이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전북현대 이동국 뒤쪽 밀고 들어갔어요. 박사 쪽! 네! 지나가네요. 길게 떨어지네요.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한교원 다시 한번 문전으로 낮은 크로스 뒤쪽에 흘렀고 왼발 슈팅은 크게 벗어납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자, 여기서 이동국의 발끝에 걸리지 않았어요. 뒤에 계속되는 공격에서 이승기의 왼발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크게 벗어납니다. 김주영 선수가 그물에 걸렸네요. 자, 월척이네요. 네.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사실 최용수 감독의 올 시즌 초반에 이 보관에 이용희 선수가 3백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밀고 들어오는 윤일록인데 문전으로 뛰어듭니다. 네. 이상혁 선수가 달려갔습니다만. 자, 한 발 앞 수비수가 길게 걷어내며 두 번째 코너킥 전반전 이어갑니다. 확실히 윤일록 선수는 재기 넘치네요. 지금도 뒤쪽에 들어온 걸 보고 내줬어요. 그렇죠. 답답한 건 최용수 감독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네. 최용수 감독 머릿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수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전북현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혼전 상황. 자, 지금 그대로 경기를 전개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북의 반칙을 선언했어요. 네. 이주용 선수가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을 좀 깊숙이 들이밀었습니다. 서울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중앙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일록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왼발! 수비수 네.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여전히 공 따내고 있는 고광민. 다시 공 이어봤습니다. 왼쪽 측면인데요. 직접 밀고 들어가고 있는 고광민 1대1 상황에서 자 여기서 마지막 볼터치. 전북의 다리에 맞고 길게 벗어납니다. 꺾어놓고 슈팅하는데 네. 네, 몸을 날리면서 6탄 방어를 해줬어요. 뒤쪽으로 공을 돌리면서 최현태가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이상혁 이어받고 있는 최현태 중앙으로 연결. 자, 먼 거리에 고요한이 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측면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운전으로 반대 방향 길게 올려주는 크로스. 자, 이동국의 살짝 벗어납니다. 네, 이동국 선수 정확히 슈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최철 선수가 측면 쪽에서 너무나 잘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떨고 났거든요. 그렇죠. 이동국의 네. 앞에 걸렸는데 지금 이동국 선수의 움직임 보세요. 바로 슈팅하도록 터치를 하지 않고 네. 볼의 흐름을 살린 상태에서 슈팅할 수 있게 몸을 꺾어놓은 다음에 슈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짝 돌려놨습니다. 연결됐어요? 박희성 공 따냅니다.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박희성. 점차 좁혀 들어가고 있는 박희성인데요. 자, 오른발 슈팅! 본인이 직접 해결하러 슈팅까지 연결합니다만 윌킨슨의 네. 발이에 맞고 크게 벗어납니다. 지금 박희성 선수가 드리블에 돌파해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네. 윤일록 선수가 발빠르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윤일록 선수가 지금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빠지면서 공간 있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네. 그 순간에 전북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전북 입장에서는 이렇게 3선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보조점유율을 좀 높여야 되고 네. 앞쪽에 공간 쪽으로 전진 패스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올리는 것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 헤딩으로 떨궈 놓고 앞에 이동국이 있었습니다만 공 살아 있습니다. 자, 살짝 찔러줬죠? 열리나요? 자, 신영민인데
자, 마지막에 골 트래핑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북 진영에서 프리킥으로 공격 이어가는 FC 서울. 짧은 패스로 이어가는데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왼발! 네. 어깨 뜨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네, 최현태 왼발 슈팅까지. 이 상태에서 이제 슈팅을 가려고 했는데 빠르게 상대가 압박해오니까 네. 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혁 선수가 모든 세트피스 상황에 킥을 잔담하고 있는데 오! 이번에는 헤딩이 높게 떴네요.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만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 45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북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최강희 감독으로서는 측면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신영민과 김남일 중에 한 명은 좀 더 전진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네, 자, 이 공을 먼저 따냈습니다. 직접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기우! 골이요! 윤일로! 자, 윤일로 환상적인 골이 터집니다.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만들어냅니다. 네, 마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네. 탈취해내서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바로 코너를 찌르는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골로 연결이 됐어요. 전북의 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았고요. 윤일록이 이 공을 바로 낚아챘습니다. 직접 본인이 돌파, 오른발 슈팅까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채 1분이 되기도 전에 윤일록 선수가 오늘 경기에 1대0으로 앞서가는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왼쪽 측면. 이렇게 되면 전북 선수들이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 선수들에게는 전북의 뒷공간이 보입니다. 네, 또다시 윤일록 앞에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윤일록입니다. 박스 오른쪽. 자, 윤일록! 네! 이 공이 크로스바를 때리네요. 지금 오른쪽에 박희성이 있었기 때문에 슬쩍 주는 척하면서 그대로 왼발 슈팅. 네, 오른발로 꺾고 왼발로 슈팅. 네, 네, 이것이 크로스바 받고 나왔고요. 김용대가 길게 걷어냅니다. 박희성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센터 서클 인근에서 공 따내고 있는 이동국. 머리로 살짝 고정하고 밖으로 골키핑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한경원인데 마지막 골터치가 길게 떨어지면서 서울이 공 따냅니다. 이번에 지금? 왼쪽 측면입니다. 고광민이 밀고 들어가는데 빠른 스피드로 자 박스 안쪽까지 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콘스테 선방! 자, 지금도 그 많은 거리를 달려 들어와서 오른발 슈팅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슈팅 때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막아줬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너무나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좋게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이상혁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낮은 허락해. 이번에도 머리까지 연결이 됐고요. 네. 권순태가 이 공을 따냅니다. 그리고 한 골을 내준 이후에 지금 후반전 약 10분여가 지난 이후부터는 볼 점유율을 전북이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자, 왔어요! 왼발! 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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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국의 골이 터집니다. 올시즌 11번째 골! 네. 오늘 경기에 동점골로 연결이 됩니다. 이동국 무섭습니다. 결국은 이동국 선수가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네요. 네. 지금 사실 이동국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거든요. 몸싸움 이후에 바운드된 볼을 앞쪽으로 놔서 몸을 틀어서 바디 슈팅처럼 연결하는 슈팅인데 네.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동국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던 오늘 경기의 동점골이었습니다. 각도를 바꿔서 좁혀 들어옵니다. 살짝 앞쪽으로 흘러졌고 이승기! 두 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반대 방향 크로스 올라오는데 자 가슴으로 볼 떨어뜨려놓고 왼발 슈팅! 김용대가 넘어지면서 이 공을 따냅니다. 카이오의 왼발 슈팅! 카이오가 가슴으로 공을 떨궈놓고 왼발 슈팅까지 발끝에 걸리면서 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문전으로 길게 한 번에 올라오는 크로스 머리로 떨궈놨고 가슴으로 골대핀 왼발 빗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 살려놓습니다. 하이오 왼발 다시 한번 김용대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네. 다시 치고 들어가서 슈팅하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볼에 대한 집중력은 칭찬해야 되겠죠. 그렇죠. 프리킥 이어갑니다. 이상혁 달려 들어가면서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헤딩 네. 머리 맞았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볼에 밑둥을 맞췄기 때문에 크게 네.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프라인 건너왔고요. 이번에 왼발로 다시 한번 문전 쪽으로 높게 띄워준 공. 자, 머리가 떨궈놨다. 왔어요. 오른발 슈팅! 자. 이번에는 김용대 선방의 마크까지 공 살아있습니다. 네. 걷어내고 있는 FC서울. 이 선방은 매우 크네요. 이번에도 레오나드로의 오른발에 걸렸어요. 이동국이 떨궈놨고 카이오가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네. 아, 완벽한 찬스였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의 수비수들은 레오나르도를 다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인환 살짝 돌아서면서 앞쪽 오른쪽 측면에 땅볼 패스. 일단 연결이 됐고요. 자, 좋은데요? 다시 한번 문전으로 김용대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잘 나와줬어요. 네.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오, 머리 헤딩! 네. 크로스바 다시 한번! 박스 앞쪽에서 길게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전북 현대가 크로스바를 한번 때립니다. 자, 이번에는 까이오 선수였군요. 네, 까이오 선수 헤딩 슛이었는데 이것이 크로스바를 맞았어요. 아, 완벽한 헤딩 슈팅! 까이오의 슈팅이 그대로 골대를 때린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으로 재빠르게 연결시킵니다. 반대 방향 문전으로 띄워줬고요. 헤딩! 이번에 레오나르도 다시 살짝 뜹니다. 아, 이번에도 최호진 선수가 앞에 있었습니다만 레오나르도의 머리까지 연결이 됐고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공격 왼쪽 측면에서 자 중앙에 에벨톤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자. 뒤쪽에 구명진이 공을 따냅니다. 왼쪽으로 살짝 밀어줬고요. 네, 자, 이어방에 패스가 구명진! 자, 살아있습니다! 네. 여기서 권순태, 골을 거쳤어! 머리에요! FC 서울! 추가 시간에 이번에도 윤일록입니다. 자, 경기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윤일록,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이것은 쐐기 골이죠. 네. 자, 여기서 고명희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권순태가 네. 이 공을 따냈습니다만 고명진이 끝내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권순태 골키퍼가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뺐는데 뒤로 빼는 볼에 대해서 윤효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했거든요. 네. 그런데 득점기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지금 뼈아픈 상황이 됐고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자, 오른발입니다. 이번에는 잘 맞은 슈팅이었습니다만 왼쪽에 골 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갑니다. 오늘 전북 현대와 FC 서울과의 22라운드 경기 경기 종료 직전 윤일록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FC 서울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